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 투수 윤중현입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잘생긴 얼굴이 아니니까, 잘생기지 않으면 귀엽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다들 귀엽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막내여가지고, 셋째여가지고, 누나나, 이게, 형이나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좀 이쁨 받고 자라가지고, 그런 게 좀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난 뒤로는 피부가 엄청 안 좋아졌는데 어렸을 때는 좀 좋았거든요. 화장품 같은 것들 다 누나가 챙겨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잘 바르고 선크림 같은 것도 누나가 다 사주고 잘 바르니까 까맣지 않은 것 같아요. 준영이 형은 트러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물회가 맛있긴 한데 전 살짝 물회가 살짝 매콤해서 밑반찬이 그냥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좀 손이 크다 보니까 상에 꽉찰 정도로 음식 나오는 거 사진 찍기도 좋잖아요. 상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런 게좀 저희 집의 좀 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방어회. 겨울에는 방어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세 번씩은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고기파여가지고 삼겹살, 소고기, 이렇게 소고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랑 비슷한 것 같은데. 술안주로는 회가 좋고, 밥 먹을 때는 소고기가 더 좋고, 이런 것 같아요. 저 별명이 항상 제가 좀 얼굴이 동글동글해가지고, 혜롱이 아빠라고 그러던데. 혜롱이 아빠가 이게 또 머리카락이 없어요, 별로. 제가 또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이게 이마가 이렇게 M자여가지고 저희 집안에 탈모는 없어요. 저희 집안에 탈모가 단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어서 저는 탈모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숱이 없는 거? 한번 검사 받았었거든요. 검사를 이제 그냥 미용실에서 해줬는데 탈모는 전혀 없다고 해가지고 근데 숱이 없고 머리가 진짜 얕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탈모는 없다고 그러고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죠. 이제 탈모라고 놀린다고 집안에 탈모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유신이가 자꾸 놀리는데 이 자식 또 사고 쳤다. 공개적인 공간인데 그런 데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좀 한편으로는 찔리기도 했는데 유신이가 자꾸 저만 보면은 머리카락을 놀리더라고요. 약간 자기도 없으니까 저한테 더 놀리는 것 같아요. 미지아이가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노래는 좀 발라드를 많이 듣는 것 같고 원데이 기집거 가을안부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삼이 형 항상 저 선발 나가면 오케이 2이닝 4실점이라고 하면서 저를 항상 놀려요. 놀리는데 이제 저는 이제 또 맞받아치죠. 주자 두 명 깔 테니까 형이 다 막으라고. 그러면 또 자기 안 막는다고. 막상 제가 또 주자를 이렇게 놔두면 무조건 상삼이 형이 꼭 올라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다 막아줬어요. 다 막아주고 더 잘 막아보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상삼이 형 올라가면.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냥 또 주자가 있어도 무조건 막았다. 거의 저한테는 신 같은 존재예요. 지스라고 하면 지을 수 있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같이 롤 하면서 제가 상삼이 형이랑 같이 듀오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는데 실제로 이제 만나보니까 되게 말을 웃기게 하시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뭔가 상삼이 형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잘 맞더라고요. 근데 상삼이 형도 저랑 뭔가 궁합이 맞다고 하셨거든요. 밥 먹을 때도 밥 같이 먹게 되고 술 마실 때도 술 같이 먹게 되고 뭘 할 때도 그냥 계속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방도 같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청 더 친해지고 더 돈독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원래 헤어밴드를 안 썼는데 형들이 이마가 넓다고 놀려가지고 헤어밴드를 한번 써봐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헤어밴드를 하나 사서 썼거든요. 썼는데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뭔가 갑자기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헤어밴드 차니까. 그 뒤로 헤어밴드를 찾는데
헤어밴드 차고 나서 야구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헤어밴드 없으면 이제 허전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헤어밴드를 계속 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루틴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딱히 뭐 루틴이나 뭐 징크스 뭐 이런 신경 쓰는 거는 딱히 아직은 없는 것 같고 경기 시간에 맞춰서 그냥 잘 준비해서 나가서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원래는 아버지가 권유를 했는데 축구 할래 야구 할래 했는데 제가 축구를 어렸을 때 좋아해가지고 축구한다고 해서 아빠 손잡고 갔는데 이제 야구부에 데려가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안 한다고 도망가는데 아빠한테 잡혀서 이제 야구부 들어갔는데 이제 테스트를 보는데 지금 롯데 정성종이라고 친구가 있는데 성종이랑 아마 달리기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달리기가 빠르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제가 엄청난 차이로 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승부욕이 생겨서 아 이거 이대가 이겨야겠다 이게 들어와가지고 해서 그때부터 아빠한테 야구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말썽을 많이 부리니까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치고 데려간 것 같아요. 처음에 선발 그때는 이제 아 나도 선발을 나갈 수가 있구나. 내가 그래도 밑에서부터 잘 버텼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으니 꼭 잡아야겠다. 그렇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경기 전에는. 근데 막상 경기 나가니까 선발이 너무 편한 거예요. 불펜에서 던질 때보다 선발이 훨씬 더 긴장도 안 되고 뭔가 제 자신한테서 이렇게 안정감이 와가지고 잘 던졌는데 그래도 나름 확실히 선발했을 때 마음가짐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위치이다 보니까 더 악착같이 하고 더 점수 안 주려고 좀 더 간절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롯데 던질 때 제가 그날 제구가 그렇게 완벽했던 것 같진 않은데 되게 좀 편하게 던졌던 것 같아요 마운드에서. 아 안타를 이렇게 많이 맞고도 이렇게 최소 실점으로 막은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경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이드암 투수의 매력은 공이 느리죠. 공이 느린 대신에 볼 끝이나 이렇게 움직임으로 이렇게 잘 맞춰 잡아야 하는 그런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한평에서 재활군에 있을 때 제가 가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뭐 투수 폼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물어봤었는데 엄청 그래도 잘 알려주셨어요. 근데 준표 형이 알려준 대로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다리 드는 동작이 뭔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느낌은 비슷한데 달라요. 준표 형은 다리를 들고 한 털고 던지고 저는 다리 들고 그냥 던지는데 다들 이제 준표 형 따라하냐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달라요. 준표 형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준표 형한테는 젤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밖에서 이렇게 밥 먹을 때도 밥도 많이 사주시고 그럴 때도 항상 뭐 야구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잘 못하고 있던 시절에는 준표 형이 진짜 많은 도움을 줬고 지금은 이제 기영이 형 팔 높이라든지 페인지업 같은 거 던질 때 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또 그런 것들 알려주고 제가 좀 다 이렇게 하나라도 뺏으려고 이렇게 가서 막 진태 형도 물어보고 기영 형도 물어보고 했는데 확실히 사이드끼리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 야구 이렇게 폼 이야기를 해도 더 훨씬 도움이 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구종 같이 있잖아요. 기영 형이 뭐 체인지업 1등이다 이러잖아요. 그런 구종을 저만의 구종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목표예요. 뭐 커브라든지 투심이라든지 구종가치가 좀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투수가 되고 싶어요. 커브로 구종가치 5등 안에 들고 싶어요. 저 27년 살면서 제일 행복한 한인 것 같아요. 가장 운도 좋은 것 같고 올해가 아무래도 첫 해이다 보니까 이 기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너무 행복하고 부모님이나 이런 지인분들 한테 제가 이제 꽃을 피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에 저한테 잘해주셨던 분들한테 뭔가 제가 보답을 하는 그런 해인 것 같아요. 제가 강주 출신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야구 봐도 기아 야구만 봤어요. 야구장을 봐도 항상 여기 무등 경기장만 오고
디아라는 팀에 처음에 오게 됐을 때는 뭔가 저도 모르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좀 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히 이제 기아라는 팀에서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제가 더 행복하고 또 주변 분들한테 더 보답할 수 있는 것 같고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이 저한테는 최고죠.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 분들 전부 다 기아 타이거즈 팬이고 제가 그런 팀에서 팀으로서 이제 팬분들이나 이렇게 제 지인분들한테 다 잘 보일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 저한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해서 더 많은 질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대답 잘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